네, 지금 항생장 시작하면서 개파락으로 이전 요 저점이죠. 이 최저점이 아니고요. 요 파동, 이전 파동 저점을 살짝 깬 거고요. 지금 반등 살짝 나오고 있으니까 네, 047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점을 살짝 깨놓고 그냥 횡보만 하고 있는데요. 위로 조금만 올리면 체결이 되고요. 다섯 틱인가? 네, 여섯 틱? 그 정도만 올리면 되고요. 하방으로도 살짝만 깨지면 963은 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장 이제 1분 남았고요. 매수 체결됐는데 지금 뭐 본청에서 두세 틱 왔다 갔다 하니까 청산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장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국장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서 자리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하방으로 더 빼네요. 하방에 916 매수 자리 대기하고 있고요. 네, 오늘 계속 횡보성으로 가려는지. 네, 이제 21선, 61선 뚫고 상방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뭐 25틱 정도 올렸네요.
네, 계속해서 횡보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30틱 정도 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더디죠? 네, 본청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일단은 이 최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매도 쪽이 좀 잡혀야 되는데. 일단 매도를 잡으려면 010 위로는 좀 올라와 줘야 잡을 만할 것 같고요. 010 밑에서 잡는 건 조금 불안해서. 네, 매수 65T 익절하고 지금 028 잡혀서 살짝 빠졌는데.
네, 반대로 그러면 010 밑으로 빠져야겠죠. 여기서 튀어 올라올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청산하고요. 네, 용행이님 어서 오세요. 지금 딱 20틱만 한 번에 쭉 내리고서 여기 안에서 그냥 와리가리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25틱 선에 머물러 있고요. 네, 30틱. 40틱, 50틱 걸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틱 청산했고요. 수익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47, 17047 기다리고 있고요. 거의 다 올라왔네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가다가, 네, 거의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적이 많진 않은데,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3틱 모자란 것 같고요. 네, 3틱이면 원래는 취소를 해야 되죠. 취소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매도 체결됐습니다. 지금 60일선에 걸려 있어서 살짝이라도 눌림을 좀줄수 있는데 조금 버티네요.
네, 072에도 또 저항대가 있긴 한데, 네, 10팁 정도 빠졌고요. 이번에 내려올 때 빼겠습니다. 짧게 끊는 게 좋겠네요. 네, 백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눌림을 주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상방으로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뭐 다시 올라오면 그냥 본청 해버리고요. 여기서 한 단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청 돼버렸네요. 이렇게 조종 파동을 만들고 내려오면 하방으로, 만약에 여길 잡았으면 하방으로 파동 두개 나오는 정도까지는 매도를 유지를 해볼 수 있는데, 반대로 여기를 뚫고 다시 올려서 뭐 중심선이나 지그재그선, 중기평선도 있고요. 장기평선도 상방에 다 놓여 있는데, 네, 이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로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 구간이 네, 급등하고 급락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네, 7이 자리가 조금 아쉽네요. 47 자리 본청하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현재 115틱 수익 중인데요. 오늘은 리딩이 아니죠. 네. 매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금요일이고 또 휴가철이고 하니까 좀 일찍 끝내고 115틱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리들 있으면은 중간에 다시 대놓는데 지금 현재는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매도 자리 보기가 요 지그재그선 부위 아니면 적어도 중심선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네, 조금 애매한 상태라서요. 일단은 매도를 중심선으로 149네요. 중심선이. 네, 요 자리로 하나 잡아놓고요. 네, 요걸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항생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자리들 있으면은 또 추가해서 놀 거고, 나스닥, 마디카는 정혜원 단톡방에 좀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저녁 나스닥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